은행 나무 봐. 와. 예쁘다. 잘못 들어왔나 봐. 아, 뭐 밤이 된지. 은행 벚꽃이네. 번데기도 있어. 은행 나무가 있다 했는데. 번데기 냄새가. 그럼 번데기도 하시더라. 아니, 그냥 이리 갖고. 이리 갖고 전화. 건너 갈까? 아니, 이리 갈까? 생각보다 없는 것 같구나. 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막걸리를 크게 좋아하지, 당겨하지 않아. 초입군가 봐, 초입이에 식당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디 가나 보시나? 진짜 멋있다. 나무 색깔 너무 예쁜데? 하늘도 지금 너무 예뻐. 카메라 전기는 하늘이 진짜 예뻐. 진짜 예쁘네. 그냥 쭉 가면 되지 않을까? 애기들 표현 들었어. 근데 세상이 노랗다. 이거 애기들 표현력이 좋아. 뭐 예쁘지 않아? 귀여운데 예쁘지 않아? 어른들은 못하는? 아, 여기 끝인가 보다. 아, 여기가 이제 차가 못 들어오나요? 아, 하나도 안 들어와. 어, 너무 좋아. 아, 촬영했나 보네. 이런데 막 더덕구이 팔고 알지? 오리, 아, 진짜? 오리구이 팔고. 닭백수 팔고 이런데. 아, 말하자마자 보여. 더덕구이 보여? 딱 메뉴가 정해져 있어. 뭔가 이렇게 보양식에 영양 좋을 것 같은? 4시가 4시. 아, 맛있어요.
맞네. 막걸리 팔아야지. 여기 가면 또 무슨 또 특산 막걸리를 팔아. 맞아. 은행이 많으니까 이제 은행 막걸리 좋았잖아. 어 맞아. 뭐 보통 그런 거 있잖아. 뭐 어디 가면 밤 막걸리, 공주 밤 막걸리 이런 거 팔잖아. 와. 헐스킨데 뭔가 다리가 짧네. 왜 시코기 안 섞였나? 그런 느낌이야. 강아지도 많아서 너무 좋다. 내 친구께 같아. 와, 예, 예쁘게 생겼네. 해가지고 깨끗한 느낌. 여기에요. 그런 거 있지 않나? 표사는 거 있나 봐. 어, 표를 사야 되나 보네. 아, 표 검색하시나 보다. 사야겠네. 갑자기 기분 좋아졌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짠! 핑크 살 달고 다녀야겠네. 그렇지. 이거만 안 들고 왔으면 뭐 못 들였을 건데. 5천 원 세이브했다. 아 근데 봐봐. 아니 인삼도 수술 못 받을 것 같아. 그 무거운 거를. 무거워? 난 몰라. 얼마나 커? 주황 색깔 그거잖아. 아 그게 그거야? 가방에 들어가면 꽤 무거워. 와 단풍 진짜 빨갛다. 좋은데? 엄청 예뻐. 엄청 예뻐. 강아지들이 많네. 강아지 출입이 되니까 힘들어나봐. 여기가 몇 표소고 거기가 용문서 저기가 은행나무 있는 곳인가 봐. 저기 가볼까? 나무 이쁘다 진짜 이거. 뮤지? 우와, 우와 단풍 너무 예쁜데? 아주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네. 부모님들 좋아하겠다. 그러니까 한번 같이 와야겠네. 근데 곧 다 떠오르는 거. 이제 끝났지 뭐. 딱 이 2주? 2주 정도가 끝인가 봐. 피크니까. 당신의 건강은 안녕하십니까? 어 뭐야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 표준 통통인지 꽁통인지 배가 끼면 왔다 갔다 하잖아. 웃긴다. 가족도 아니라 오면 제가 다 같이 하면 되게 즐거워요. 뭔지 알지? 일단 처음에 꼬맹이가 먼저 해. 맞아. 하면서 뭐 해보라 그래. 아빠 해보라 그러면. 아이고, 아빠 할아버지 해보라 그러면서. 웃긴다 웃겨. 5천원 세일인데 시간됐어요 이렇게. 아니 그거 안 쓴 게 더 아직 나만 될 줄 알았거든. 오빠까지 이거 있네. 그렇네요.
12월의 마지막 밤에 눈물을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신도들이 봉사활동 음식 하면서 아마 그게 되나봐. 애들 꼭 좋아하더라. 그래서 지난번에 데리고 갔잖아. 애기들이 뭐 이런 데는 아니지만 막 되게 넓은 공간이 있었어. 카페가 있고 거기랑 거기 민기랑 환희 애들이 솔방울을 엄청 줍더라. 애들은 정말 그걸 좋아하나 봐. 그냥 이렇게 동그랗고 귀여워. 공 같다고 생각하면서 먹는 거. 막 10개 넘게 주워오던데. 집에 가져간다 그랬어? 아니 결국 다 버리고 갔지. 예전에 도토리도 좋고 막 그걸 방울도 좋고 잘 찾아. 눈이 밝아서. 눈이 밝지. 와 여기도 예쁘다. 스팟이네. 정말 예쁘게 나오겠다 사진도. 아빠가 예쁜 거 따주나 봐. 옛날 어릴 때 단풍 사 단풍도 주워가지고 색깔피처럼 이렇게. 아 맞아. 그런 거 했었는데. 딱 한 다음에 코팅해야 말려서 코팅해야 돼. 그거 카드 쓰고 막. 아니면 여기 비닐에다 탁 넣으면 예쁘게 되거든. 어릴 때 문방구에 코팅을 많이 했어. 아. 근데 그거 되게 옛날 문화인데. 우리 누나들도 그런 많이 했던데 보니 책 사이에 많이 꽂혀 있더라고. 티라노 출발. 아빠 조정 하나 봐. 뭐 만화 영화 같은 있나 보지. 오빠 리액션 크게 잘 해줄 수 있겠어? 티라노 출발 좀 해봐. 돌탑 10층 쌓아야 돼. 그냥 방금 정한 건데 내 맘대로. 왜냐하면 10개는 좀 힘들어 보이잖아. 와 진짜 예쁘다. 애들 왜 이래? 아니 왜 밀성 보니까 맛있게 벌써? 됐어. 오지 봐. 어른들이 또 좋아하는 색들이 있어요. 버건디 막 좋아하신다고. 내장 사장 거기 단풍 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어서 그렇게 단풍이에요.
뭔가 여기는 느낌이 막 우리가 아시아라 치면 일본 같은 데 가면은 막 오사카에 가면은 료칸지 맞나? 뭐 그런 것들 있거든. 료칸지 그러니까 뭐 지명 그 관광지 이름인데 그런 것도 있고 금수사 은수사 이런 데가 있어. 거기도 막 이런 식으로 절 거긴 절인데 거기도 막 금 로 돼 있고 금각사인가? 금각사, 은각사인가? 그런 것도 있고 막 이런 식인데 막 그래서 여기는 여기도 막 일본 가서도 그렇게 관광 가는데 아, 여기 진짜 너무 예쁘다. 여기 우연히 그냥 오빠 양평 얘기해서 양평 단풍 너무 좋으니까 응원사 나오더라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엄청 예쁜 곳이 많은 거야. 하나나 거기나 먹었나? 거기다 다. 강아지 가방 맨가 봐. 주인도 뭔가 직한데. 주인이 안 틀린 거. 사진 안 찍어도 돼? 예, 찍고 싶대. 그래. 지지대가 없는데. 옷 잘 입고 왔어. 덥진 않지. 조금 더운데 벗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혹시나 또 바람 불면 추워지니까. 허리 추매매. 내려갈 때. 아빠 고기야 주다. 아빠 따라갈 때. 나중에 그게 걱정이야. 애기 한 3살, 4살? 데리고 왔단 말이지. 뭐 그때는 유모차 안 탈 거잖아. 뭐 탈 수도 있지만. 처음에 막 걷다가 힘들다고 이제 꺾어달라 할 거 아니야. 딱 이맘때쯤. 그럼 먹고 올라가야 돼. 올라가고 있어요. 이걸 만든 거예요. 원래 지는 왜? 애기 아빠한테 마이트 좀 다 먹지 마라. 20년, 30년. 아빠가 뺏어 먹나 봐. 여기 이제 촬영 그만하고 거기 도착할 때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사람이 많아서 영상이 별로일 것 같아. 괜찮아. 어차피 그런 거 신경 쓰진 않아. 이제 신경 쓰진 않는다. 하지만 올려야 된다. 그래야 카메라를 사주기 때문이지. 나온데 잡으면 편집하기 귀찮은 거 다 알아. 아니야 이거 지금 잠시 일시정 잡는 건데. 그러니까 나는 그게 날 것 같은데. 아니 여기를 리완 이렇게 할까? 어 다리다. 어머 이건 찍어야 해. 이름이 출렁 다리야. 아 맞아. 거기도 되게 좋았는데. 여기 간대만.
그때도 이맘때 가을쯤이었나? 그때 단풍 보러 갔었어. 아 맞아. 여보 애들이 얼마 뒤에 임신했어. 조금만 더 가면 250m만 가면 큰 은행나무가 있나봐. 진짜 나도 저 애기들의 웃음 소리가 너무 좋지. 좋지 않아? 한번 터지면 계속 웃잖아. 넘어갈 듯이 웃는다고. 근데 그게 그때만의 행복 아닐까? 지금은 웃으라도 방금처럼 하하 이렇게 잠깐 막 5초, 3초 웃으려나? 아 웃기네. 막 이 정도. 근데 어제 중국 사람 중국가에서 지겹거든요. 우렌샤? 뭐 그런 올렌샤? 뭐 그런 거였는데 아무도 의심 안 했어. 중국 사람 그랬을 때 그게 웃겼다. 중국 사람? 근데 한국말 되게 잘한다. 그래서 아 중국 사람 그때 엠넷 쇼미 작가들은 신났을 거야. 아 이건 방송각이다. 아 진짜 웃겼어. 그러고 좀 잘하지 않았나? 근데 올 패스였나? 패스는 아니었어. 3 패스? 페일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 거기는 몽실몽실이었는데 약간 호불호가 갈렸어. 거기도 더 카이어 팀으로 간 느낌이었는데. 맞아. 그냥 한 번에 갔던 것 같아. 더 카이어 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세 번째. 아, 그래, 그럼 거기 있다. 뭐 저거 아니야? 우와. 저거다, 저거. 어제 생각할 때 정말 오늘 꼭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안 받았어요. 엄청 좋다. 아니, 내가 좀. 그쵸? 이쪽 오빠랑. 완전 뚝딱이 만들었네. 얘네들 한국에 없는 거예요? 하셔야지. 해야지. 또 알지. 한 개 아니고 한 90몇 개 있는 거 알지. 아니야, 이거 200개 넘게. 삭제 안 하시잖아. 근데 그게 뭐 나만의 사진첩으로 쓰는 거니까 되게 좋은 거 같아. 그러니까 엄마들의 인스타야. 맞아. 커플 사진이. 맞아. 아니 인스타를 할 줄 모르시니까. 귀여워. 그래서 엄마들 그런 거. 카카오톡도 알려드리기 힘든데 인스타니까 페이스북은 또 어떻게 알려드려? 이제 또 안 하시더라. 또 안 하더라고 엄마들. 왜? 4천 왕문으로 갈까? 여기 대웅전 은행나무. 맞아. 은행나무 여기서 찍어놔. 일단 올라갔다가 내려가야겠어.
저건가? 저 홍가요. 아, 저게 200년인가? 200년? 우와, 저 고동, 고동이라나? 나무 둘레, 뭐라 그러지? 여튼. 어마어마한데? 저긴 들어가면 안 되겠다. 어, 맞아. 어, 국가 보물 되지 않을까? 아니, 그 위에 부분이 너무 예쁘다, 지금. 와. 저것도 관리를 할까? 저 위로 올라가서. 여기 저 사이로, 사이로 가면 안 보일 수 있어. 언제가 여기 불러왔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와, 나 여기서 다 찍으시네. 맞아. 해기쳤네. 일단 갔다 오자. 자, 제가 사진 찍어줄게. 양천 농문사 은행 나무. 신라 시대 때 지었나 봐. 그걸 모르게 하고 찍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신인행 돌이 이럴 거. 내가 이렇게 내리라는 거잖아. 우와. 이따가 다 절 한번 보고 내려오자. 찍고 내려올래? 올라갈까? 어디서 찍었지? 어. 그 나셨어. 날개 어디서 날라온 거지? 너무 예쁜데? 대웅전이다. 여기 더 예쁘네. 또 있다. 거기서 앞에서 기도해야겠어. 그러게. 오, 저기 부처님 있다. 부처님? 얘는 용문사여서. 어, 그니까 여기서 절해야 되는 거 아닐까? 어, 기도해야 된다, 그랬다. 더워. 와, 잘 하시는 분들. 마음 편안해진다. 나왔나 본데. 아니 코쿤이 아니야. 아니야? 기안이 왔었잖아. 기억나지? 아, 여기 코쿤은 그냥 어. 그 게스트였구나. 어. 그때 기안 발사가 띠 여기서 무슨 띠 모시기 아. 팔찌도 사고 그랬잖아. 그건 거긴가? 이제 그만하면 될 것 같아.